네, 안녕하세요. 버퍼포인트 조조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전번에 이야기했던 크로니얼 파이프라인 랜섬웨어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새 또 몇 가지 뉴스가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뉴스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근데 저번 시간에 요것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면 굉장히 심각한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급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주유소들의 연료들이 없는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더 많이 지속되면은 이제 미국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뭔가 이제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똑같이 이제 주유소들의 연료가 없는 것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 사진 보면은 길게 이렇게 자동차들이 붐비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순간적으로 가격들이 당연히 이제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전주 대비 약 20% 정도 이제 급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급증을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대응을 하게 되겠죠. 나라에서도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재기 같은 경우에나 이런 것들도 못하게 한다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이제 수송하는 거에 대해서 중량들을 제한들을 뭐 증가시키고 가격들 굴착을 뭐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월요일 저녁에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조금은 계속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범죄 조직이 해킹을 했는데, 여기 이 뉴스에서는 범죄 조직에 의해서 수행된 해킹이 이번 주말까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 라고 써 있는데, 지금은 좀 풀렸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좀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지금 풀려 있어요. 어떻게 풀렸냐, 우리가 이제 랜섬웨어한테 몸값을 지급을 했다는 것이죠, 해커들한테요. 그래서 얼마 정도 지급을 됐는지는 아직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값을 지급을 했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불명확하지만은 지급을 했습니다. 사실 랜섬웨어의 공격이 당하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이죠. 이거는 정말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될 정도의 큰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한국에서는 우리한테는 지금 현재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죠. 면치고 않겠지만은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OT망, 이게 뭐 스카다 시스템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미나나 그런 데서 나올 만한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랜섬웨어가 이제 공격이 한번 당하면은 뭐 이거는 국가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현재 몸값들을 이제 지급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병원 쪽의 시스템에서도 이제 감염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몸값들을 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회사들 뭐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이제 지급들을 하는 현상들이 있는데, 예전에 저도 이제 보안 담당자로 있을 때 몇 직원들이 이제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랜섬웨어가 감염이 되면은 뭐 하드들을 가져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하드를 그냥 떼가지고 SSD 하드를 딱 떼어가지고 저한테 이것들이 이제 복구가 가능하냐, 아니면은 이제 복구 업체한테 맡기면은 이런 랜섬웨어 관련된 것들이 뭐 풀어질 수가 있냐, 다시 복구가 되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이 랜섬웨어가 감염이 되면은 그 키값이란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키값을 직접적으로 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해시 값들을 직접적으로 푸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그 해시 값이 256 이상 아니면 지금은 512, 1028 이상으로 이렇게 감염을 시키는데, 그걸 풀기에는 당연히 엄청난 시간들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몇십 년, 정말로 운 좋으면 몇십 년 그 사이에 이제 풀리게 될 것인데,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가끔씩 여기에 이제 랜섬웨어 마스터키들이 그 파일 안에,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 설계를 한 것이죠. 소스코드 안에 마스터키들이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 키들이 유출이 돼가지고, 누군가한테 유출이 돼가지고 운 좋게 복구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사이트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것을 이제 복구해주는 그런 키들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걸렸던 랜섬웨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버전 같은 거 최신 버전으로 랜섬웨어 걸리면은 복구가 많이 힘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다. 근데 이제 몸값들을 지급을 했을 때 정말 이것들이 또 복구가 되냐 라고 했을 때는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상적으로 모든 파일들이 복구가 되면 좋은데, 어떤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돈만 받고 그냥 도망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풀다가, 이게 서로 통신이 잘 돼야 하는 건데, 풀다가 많은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면 서로 이제 또, 뭐 채팅이나 아니면 어떤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다크웹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서로 소통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들이 이제 소통이 이제 끊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최대 소유권 마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는 만큼 중요한 사항인데, 어떻게 이제 이게 해킹이 됐냐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원인들을 밝혀지지는 않아요. 이 뉴스에서도 그런 추측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았겠냐. 어떤 업데이트 서버, 이게 이 프로그램들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그런 업데이트 파일들이 뭐 감염돼가지고 들어왔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OT망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다고는 가정에서 이제 설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인터넷과 연결이 안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그냥 우리가 IT망, 기존에 있던 IT망하고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은 이 OT망하고는 분리를 어느 정도는 시킵니다. 중간중간에 구간들이 조금 더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스마트 공장 중요정보, 생명주기별 중요정보, 유출 위협 시나리오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요거는 어떤 거냐면 한국 인터넷 증여에서 앞에서 스마트 공장 중요정보 유출 방지 가이드인데, 이전 버전이에요. 2017년도 버전인가 16년도 버전에서만 이렇게 좀 나옵니다. 근데 저는 요게 좀 그림이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OT망에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들을 1번부터 이제 여기 보면은 7번까지 있죠? 7번까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건 보면은 우리가 OT망 쪽에서 인터넷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파일들을 가져온 다음에 그것들을 USB로 이제 내부에 있는 OT망에 있는 컴퓨터, 뭐 내부에도 컴퓨터가 있겠죠, 당연히요.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연결을 했을 때 감염되는 그런 위협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 경험상으로는 많이 발생한 것이 일시적으로 이제 협력사들, 이게 일시적으로 협력사한테 여기 있는 장비들을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와가지고 내부에서 점검할 수도 있겠지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원격 접속을 일부 좀 풀어줍니다. 포트를 좀 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장애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이제 유지보수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랬을 때이 협력사의 이제 노트북에 악성 코드가 걸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 악성 코드가 걸린 상태에서 공격자들이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이 협력사가 내부에 있는 정보에 이렇게 접속을 한가 동시에 이제 타고 들어오는 것이죠. 요 케이스를 침해 사고 분석할 때요 케이스를 좀 많이 봤어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요 부분들이요. 그다음에 이제 뭐 무선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자가 이 무선 통신 같은 경우 AP, 우리가 로그 AP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AP를 설치하고 난 뒤에 우리가 내부에서 다른 뭐 개발자나 협력자나 아니면 내부에 있는 개발자들이 무선 AP에 접속을 했을 때 이게 공격자들이 설치한 무선 AP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런 정보들을 또 역으로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형태의 그런 공격 코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을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공격들이 갈수 있는가라고 이제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